흉터로 인해서 또다시 절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필요한 모발량에 따라서 절개선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라나란 머리머니 뉴헤어 고용입니다.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. 첫 번째 수술을 절개로 했건 비절개로 했건 두 번째 수술도 마찬가지로 비절개, 절개 둘 다 가능은 합니다. 다만 이제 첫 번째 수술을 절개로 한 경우 이 절개선 흉터가 남아 있을 수가 있죠. 그 흉터로 인해서 또다시 절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필요한 모발량에 따라서 절개선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차 수술을 또 절개로 하려면은 먼저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.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절개 수술을 한 이후에 비절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실제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2차, 3차 수술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첫 번째 수술을 비절개로 진행하였다. 두 번째 수술을 절개 또는 비절개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첫 번째 진행한 비절개 수술에서 들어간 모발의 양이 엄청 많았던 경우에는 두 번째도 또 비절개로 하면서 많은 양의 모발을 다시 이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모발 밀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절개를 한번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.